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미디어 교육이자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 비해서는 조금 문화예술 쪽으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직 울산 자체가 서울에서 성공한 케이스들만 이제 문화나 예술 쪽이나 그런 쪽을 좀 가져오려는 게 좀 강한 것 같고,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TV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유명한 연극,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그런 것들도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독립 다큐나 아니면 독립 공연이나 그런 거 작은 소규모의 공연들이 많이 아직 조금 좀 덜 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업도시, 뭐 상업도시 이런 걸로 울산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울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아니면 뭐 아이들의 그런 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 그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거는 이제 제가 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북구에서도 좀 안쪽에 살고 있어요. 외국 김천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젊음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삼산동 내지는 성남동 쪽으로 한 남구나 중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나갈 수 있는 게 그나마 성남동은 좀 제법 버스가 있는데 이제 삼산을 나가는 버스가 증설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한창 놀 수 있는 시간대에 버스가 끊기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하면 사람들이 지하철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울산 고유의 특징은 가지고 가되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를 조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접목시키고 통합시키고 해서 좀 젊은 층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짠 그 캐릭터가 돌고래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잘 가지고 간 것 같거든요. 뭐 산업도시 울산 하면서 돌고래 모양 있으니까 딱딱한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시장 살리기를 지금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이제 저희들 같은 청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니까 아직 청년들이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